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거취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상황실을 운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임시 철수 선교사를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상황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 발생 현황과 우리나라의 발생 현황, 바이러스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의 경과, 협력단체와 가용물자, 중국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운영과 관련 활동 사진까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재난구호팀을 구성하고 이달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안전팀장으로부터 필요에 대한 소요가 제기가 됐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조속한 시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KWMA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마련했습니다. 우한 지역이 사역지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쉼터에 도착하기 전 체류지 내 외부 방역과 건물 생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체류 시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치합니다. 도착 후에는 도착 즉시 인체 무해한 소독제로 선교사의 신체와 가방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최소 14일의 기간 동안 자발적 자가격리 숙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한국선교안전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체류 선교사들에게 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명의 인원이 인천에 마련된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KWMA는 상황실과 쉼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선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선교사 재난 안전구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눈을 봤다. 그래서 자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한번 체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한국을 만들고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상황실과 쉼터, 이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